6, 5, 4, 3, 2, 1. 속보. 이번 주말도 전국에 비 내린다. 일요일은 황사 전망. 가정의 달 주말 날씨가 너무해.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재훈 버전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번 주말도 전국에 비 내린다. 일요일엔 황사 전망 가정의 달 주말 날씨가 너무 해였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연휴에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망한 연휴가 됐는데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답니다. 주말에만 왜 이러나요? 심지어 비가 그친 다음에는 이제 깨끗한 하늘이나 좋은 날씨가 아니라 황사까지 온다고 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외출 계획 세웠던 분들 요거는 뭐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사는 건강에 진짜 안 좋잖아요. 5287님, 토요일에 교회에서 단체로 야구 관람하러 가는데 비가 온 데서 걱정이네요. 갈수록 야구 정규리그 경기에 큰 차질이 올 정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아예 경기가 취소되니까 스케줄 망치는 거죠. 아무튼 실내 좋은 곳 이런 데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것도 나쁠 거 아닌 것 같고 김중일님, 비 온다고 커플들 데이트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비 오면 뭐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또 늘 혼자인 솔로들은 또 크게 다를 바 없는 날들이고요. 날씨가 크게 관련이 없죠.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속 상황에 저희들이 과몰입하는 시간이고요. 망상 토크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텐 생방송입니다. 보면서 참견하실 분들은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095님, 배디는 먹다 남겨서 눅눅해진 과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수롭지 않게 드시나요? 혹시 남기는 일 없나요? 일단 잘 안 남기긴 하지만 남으면 예 그냥 잘 먹습니다. 크게 뭐 눅눅한 거 따지지 않고. 물론 바삭바삭한 게 좋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그렇게 좋다는데. 예전에 에어프라이어를 또 선물해 주신 베테너가 계신데 아직 집에 쟁여놓고 써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써야죠. 2733님, 배영은 목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실 텐데 혹시 잘 때 목에 손수건 같은 거 감아두고 주무시나요? 전 어릴 때 목 감기 걸리면 꼭 수건을 감아뒀어요. 그거 괜찮죠. 목 따뜻하게 해주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잘 때 막 뒹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목에 손수건 같은 건 잘 안 감고 그 가습기 꼭 켜고요. 그다음에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제일 빠릅니다. 평소에는 사실 가습기 정도만 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390님,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2m짜리 핸드폰 충전기를 샀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원룸이라면 집안 어디든 충전기를 꽂아두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2m짜리 핸드폰 충전 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라기보다. 요즘 2m짜리도 있고 뭐 3m짜리 줄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진짜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뭐 KTX 타고 K리그 중계 같은 거 다닐 때도 충전선을 2m, 3m짜리 하게 되면은 어디에 꽂아도 이제 그 여유 있게 되거든요. 걸려 넘어지지만 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진호님, 날씨 따뜻해지니까 초파리가 생기네요. 일주일 묵혀둔 바나나 때문일까요? 새벽에 자다 깼는데 갑자기 초파리 생각이 나서 남아있던 바나나 3개를 먹고 잤어요. 그렇죠. 초파리가 먹어치우는 것보다는 내가 먹어치우는 게 낫죠. 근데 초파리가 그 방충망을 통과하니까 이게 참 이 좋은 봄날씨 좀 느껴보려고 바깥 공기 때문에 방충망 해놓으면 그 사이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조현영님, 별밤은 김이나 DJ 4주년이라고 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취하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젠틀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뭐 이렇게 취한 모습, 주사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회식에서 취한 적이 아직 없죠. 그 정도까지 가면 남들이 이미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술이 세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미국인이라 술이 세다라고 하신 분이 그럼 무슨 있고. 상관인가요? 그냥 뭐 통이 클 것 같고. 근데 배디도 술 잘 드시잖아요. 아 저도 잘 안 취합니다. 주사가 어떻게 되세요? 주사 없습니다 저는. 저도 없어요. 예. 저는 잡니다. 보통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자는 편이기 예. 때문에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새벽에 잠들고 조는 건 주사라기보다 그냥 졸린 거예요. 체력의 문제인가요? 예. 배디의 주사 알죠? 뭐요? 어떻게든 사줍니다. 계속 먹여요. 시키고 사주고 먹이고 계산하고 갑니다. 아 주사 도망가죠. 좋은 주사죠. 배디의 주사는 여러분 도망갑니다. 네. 주사가 히트. 없는 이유는 저는 일찍 귀가하기 때문입니다. 결제 엔드런 하시죠. 결제 가장 엔드런. 깔끔하게. 사실 주변에 가장 이타적인 주사를 보여주셨어요. 남잔 등이죠.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예. 아무튼 그 302님이 영어로 주사한 적 없냐고 물어보셨고요. 뭐 나 영어를 술 먹으면 영어를 왜 합니까? 카투사 출신이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2035님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위스키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술 잘알들은 오크통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오크통에서 이제 병으로 넣는 순간 숙성은 예.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는 건데. 아니 오크통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호들갑 아닙니까? 호들갑? 아니 그러니까 술 자체를 오크통에서 꺼낸 건데. 그렇지. 다시 그 오크통으로 넣는다고요? 그 위스키 병을 오크통에 넣는다? 그거는 약간 이상한 거. 아 1인용 오크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부어놓고 먹는 1인용 오크통에다가 부어놓고 먹는다고요? 그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아이템. 아니 그러면 그게 가정용으로 그 향이 스며드나요 또? 아, 근데 숙성이 더 되거나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데 보관을 고민할 정도로 오래 쟁여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위스키 한번 따면 네. 그거 얼마나 그대로 보관할 수 있나요? 보통 근데 그거는 와인은 이제 나중에 식초가 되죠. 예. 하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오래 간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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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안 상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상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저도 오랫동안 놔두고 막 2년 동안 마시는 술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정말 양반이죠. 보통 아버님 옛날에 그 땡바스 약주. 이런 거. 예. 그거 나중에 성인 되고선 먹어보면 10년 만에 먹는데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다가 말고 막에 닫아 놓은 다음에 또 마셔도 되는 건지. 그렇죠 사실. 한번 딴 다음에는 바로 소비해야 되는 건지. 아 와인은 좀 그런데 위스키는 뭐 열었다 닫았다 맨날 합니다. 안 따고 밀봉이면 무기한이라고 했고. 한 사람이 있고요. 아 근데 그럴걸요. 제가 듣기도 그랬어요. 상하진 않는데 알코올이 날아간다고 하신 분들. 아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 전쟁 시절 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폐허가 된 곳을 이제 전후 정리하다가 예. 몇십 년 만에 바닥을 뜯었더니 거기서 뭐 와인이 나온다. 뭐 위스키가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경매로 가거든요. 경매. 그쵸. 근데 와인 나오면 먹으려고 사가는 사람 없어요. 식초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위스키는 사가서 먹을 수 있다고. 와인은 안 땄는데도 식초가 돼요? 그럴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보관을 잘못하니까. 아니 뭐 코르크가 뭐 이렇게 뭐 금이 가거나 이렇게 실손이 되면 그죠. 따면 1년 정도 안에 소비하라고 합니다 위스키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집에서 마셔버려야겠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오래된 거. 한 달 만에 끝나기 때문에. 저는 한 2년 마시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 개를 놔두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조금씩 마시기 때문에. 피규어 장같이 해놓고 거기다가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술 얘기를 오늘 또 마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좋겠다. 요요가 온다라고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예. 자, 이윤우님. 네. 웹툰 작가님들은 본명 말고 필명을 쓰는 경우가 많던데 많죠, 혹시 따로 생각해냈던 필명 없으신가요? 아 저요. 저는 본명을 쓰죠. 사실 필명을 만들려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종범 필명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 야구선수 같은 느낌. 아, 근데 검색어에서 완전 밀리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위인이셔가지고. 예, 예. 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연재를 같이 하던 이제 동갑 친구 작가들이 있어요. 네. 이름이 뭐 미티 막 이래요. 미키? 미티. 미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환갑돼가지고 연재하다가 인터뷰하는데 안녕하세요, 작가 미티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는 최삐삐압 작가도 있거든요. 최삐삐압. 나중에 가서 뭐 한 50 후반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최삐삐압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가는 필명을 만들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니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윗세대의 노인들 느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노인됐을 때는 말투 자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근데 또 너무 옛날 감성으로 들릴 것 같이 거의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이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미국식으로 한번 지어보시죠. 어떻게 뭐 네? 토마스 제이 뭐 이런가요?
뭐 JNB 그런 거요? 수리름 같네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제가 진짜 이 고민했을 때 제 아버지께서 살짝 서운해하시길래 그냥 뭐 본명으로 가자 그랬죠. 어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 머리 한국인입니다. 그게 괜찮으셨나요? 필명이에요? 검머한. 검머한. 예. 아 나중에 근데 웹소설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그때 필명 써보고 싶기도 해요. 바람의 아들 이런 거. 아 휘바람의 아들. 좋은데요? 예. 휘바람.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상상 공상을 해가지고요 그 상황을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답을 내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이주희 님이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여친 소개시켜주겠다고 식사자리를 만들었는데 대화하다가 실수로 친구의 전 여친 이름을 불렀어요. 저랑 친구랑 둘 다 당황해서 굳었더니 친구 여친의 눈치를 챘는지 정색하더라고요. 두 분은 만약에 저랑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수습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야. 보내신 분 성함이 근데 이주희님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초대한 남자가 있고 이주희님은 아마도 여사친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 초대한 남자가 자기 새로운 여친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무슨 부비트랩처럼 그죠? 지금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 이제 사면 초과거든요. 어느 쪽으로 무빙을 해도 일단 폭사 한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일단 여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단 여사친을 데리고 삼자 대면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전 여친 이름까지 나와. 그럼 내 남친은? 이렇게 여사친이랑 전 여친이랑도 만나고 이랬던 거야? 연계기예요, 연계기. 예. 여기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이주희님께서 만약 여자분이 맞다면 연애를 시작한 이 친구, 나를 부른 이 친구, 이 친구를 혼자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판을 내가 망치겠다. 아, 사보타주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래서 전 여친 이름 말하고 그렇죠. 실수했네. 이번 판을 내가 일단 턴을 종료시키겠다. 예, 예.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음 턴으로 등판한다. 그런 이게 진정한 N의 공상 아닙니까? 이 남자를 노리고 있는 여사친이었던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부른 거죠. 아하. 그렇다면 친구 여친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장막을 쳐야죠. 완벽한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지만 어쨌든 내 남자를 노리는 여자들이 꽤 있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확실하게 문 걸어 잠그든가. 그렇죠. 내 남자를 공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쪽으로 확실히 가서.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라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공상을 안 하고 순수한 실수였다. 이 시나리오로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수였다. 실수였다 진짜. 이 여사친이 실수했어요. 근데 전 여친 이름을 말했어. 근데 이미 상황 정황 증거상 이미 다 걸렸어요. 아니 뭐 그 인기가 많은 남자라는 또 척도. 자랑스러워해라. 내가 아는 여자들 네가 다. 그냥 예. 확실하게 띄워주는 거죠. 관짝에 목까지 받겠다. 얘를 차지하려고 온 세상 여자들이 다 경쟁을 했는데 축하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거 완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네네. 관문까지 다 닫는 거 결국은 아닙니까? 이 남자를 차지한 여자가 됐네요. 당신이 최고의 승자네요. 사별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야, 멀쩡한 사람을 보낼 수 없죠. 이렇게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아 근데 솔직히 처음 만난 자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정색하는 여자분이면 일단 도량이 약간 도량이 살짝 협소하신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결국 여기서 지금 이주희님의 친구 남자분께서 최종적인 승자예요.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승자예요? 아닌가요? 아 이 상황만 모면하면 일단 이번 게임도 있지만 다음 게임의 후보까지 있는 거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유부남들의 상상은 여기까지인가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유부남들은 역시 상상력이 강해지네. 이것이 바로 작가의 상상력이죠. 작가인데다가 유부남이니까. 하여튼 이주희님이 사연을 보내신 그 동기의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그리고 저희가 헛다리 짚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어차피 베텐에 사연 보내신 분들 여자 이름이 엄마 아이디일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슬픈 사연이 됩니다. 그렇죠. 실수한 사람도 남자고 예. 친구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나만 혼자 솔로일 수 없다. 내가 이 판을 끝내겠다. 똑같은 거죠. 성별은 다르지만 실수한 동기는 똑같을 수 있죠. 전 여친 이름을 불렀다. 네. 뭐 아메리칸 스타일은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뭐 아메리카에서 흔한 일이야. 아 뭐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전에 연애를 안 해봤던 거라고 상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현 여친께서 지금 그렇죠.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가 첫 연애라고 믿고 있게 만드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판 깨기는 네. 이제 고의가 아니길 바라고요. 예. 그렇죠. 무대 파괴술. 그렇죠. 박혜영님 거 네. 가보겠습니다. 배성재는 위인이니까요. 위인님께 딱 맞는 사연을 생각했어요. 두 분은 만약에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인물로 태어나고 싶나요? 단군 할아버지인가요? 광개토 대왕인가요? 근데 이 노래 거의 뭐 전 국민이 한 번씩 불러봤지만 이거 가사 기억나세요? 가사가 저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인명, 대충 들은 적은 있는데 인명이 100명이 나오잖아요. 100명? 네. 100명 누구누구 어느 정도인가요? 다 과거 위인들이죠? 그 일단 이순신 그거... 장군님이랑 세종대왕님. 단군부터 시작해요 일단. 단군으로 시작해요? 단군으로 시작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박혁거세 이사부 의자왕. 어? 다 나옵니다. 의자왕이 있네. 어? 눈에 들어왔나요? 아니, 그냥 있다는 얘기고. 제가 어렸을 때 적어보고 예, 예. 저기 그 저 노래 구성이 이름 옆에 키워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궁금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백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키워드가 떡방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네. 과연 이건 누구냐? 혹시 아세요 백결 선생? 몰라요. 신라시대 뮤지션이거든요. 예. 이분 신라시대의 거문고 달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백결이 무슨 뜻이냐면 옷을 100번 꿰맸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거문고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절구로 이제 떡을 만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내가 긁은 거예요. 아 우리 집엔 저런 소리가 안 들린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거문고로 떡방아 소리를 내줬다라는 아.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와 진정한 뮤지션이네. 그런데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아내가 긁으니까 자기도 같이 긁는 거 아닌가 이건? 그렇죠. 유부남이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아 그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 이렇게 긁으면 이거는 약간 힘들다. 예.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무력해가 좋아요. 무력해. 곽재우 선생님 계시거든요. 여기. 네. 뭐 그런 그쪽 좋죠. 음흠. 이순신 선생님 이런 분. 세종대왕은 어디 계신가요? 계시죠 저기 계시죠. 몇 절에 계신가요? 사절인가요? 삼절. 사절에 계신가요? 사절이 아니 삼절이 조선이네요. 삼사절 조선이네. 근데 최영 장군, 맹 네. 황희정승, 맹사성, 장영실 신사임당 뭐 이렇게 있는데 세종대왕은 없으시네요? 없다고요? 없구나. 이게 없는데? 없을 수 있나?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티가 가장 적은 인물은 여기서는 그 장영실이라고 보고요. 장영실. 아, 제가 그 공교롭게도 세종대왕 탄신일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60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그런 인재가 태어나는데 좋은 의견이네요. 예, 그래서 일리 있네요. 세종대왕으로 저는 이 아, 역사 100명의 위인들 없는 101명의 위인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놀랍다. 근데 이 노래에 세종대왕이 없다고. 이완용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이완용은 이제 매국으로 있는 거고. 매국으로 있죠. 예, 위인이라기보다 세종대왕이 없어요. 안중근 애국을 빛내주기 위해서 이완용 매국이 있는 건데. 와, 이준석 화가 돼 있는데 세종대왕이 없구나.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좋은 의견입니다. 압도적 위인. 네. 좋네요. 이순신 장군님은 계십니다 여기. 아 계시죠. 예, 나라구한 이순신. 빠질 수 없죠. 예. 자 하나 더요. 광개토 대왕도 괜찮네요. 홍길동이 있어요 근데. 홍길동 있어요? 근데 홍길동 위인인가요? 이건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인전인데 갑자기 한 가운데 루피 이렇게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위인전이나 같이 읽었을 법한 이제 전래동화의 홍길동. 네네네. 예. 아 근데 실제로 홍길동 실존 인물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 전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의적이 아닙니다. 네네네. 아니죠. 그분은 그냥 아닌데 약간 이건 위인전기에 약간 뭐 카카로트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개토 대왕 괜찮은데요. 싹 다 정복하고 멋있죠. 통일해버리는 멋있죠, 거죠. 멋있죠. 예. 하나 더 할까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402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긴장하면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데 그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봐 걱정돼요. 어허.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을 틈도 없으면 어떡하죠? 두 분은 신랑 입장하는 순간부터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야. 모두가 나만 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저도 그 이런 증상 있는 분 네. 네. 주변에 많이 있죠. 요즘에 과민성 대장이 좀 민감한 분들. 과민하신 분들 많이.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작가님 한 분도 일단 이게 무서워서 장거리 여행할 때 버스를 못 타요. 아. 이것 때문에 차를 장만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진짜. 나도 버스보다 낫다.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큰 빅 이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다른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들은 네네. 남들한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해주지 않습니까? 배려해주고 그죠, 아 그렇구나. 아유, 그럼 이렇게 해라 이러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건 누군가 나눌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 환우회 같은 게 온라인상에만 있죠. 크게 막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면서 근데 본인에겐 되게 큰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참 챌린지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받게. 공감성이 없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거 진짜 이 일이 벌어지면 너무 안 되는데 진짜 일생일대 중요한 일.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럴 때 더 떨릴 수 있잖아요. 더 떨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환우 제 만화 중에 에피소드가 있는 거 아세요? 뭐요? 제가 예전에 그린 제 만화 중에 닥터 프로스트 네. 만화 중에 이 과민성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이걸로 고통받으신 분들의 환우회 카페 게시판에 가서 봤거든요. 저기 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 너무 긴장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대장 내시경 약을 전날 먹었대요. 내시경, 아예 비워내버렸어요? 아예 내시경 준비를 하듯이 예. 텅텅 비워놓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자 야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심각하죠. 아니 근데 결혼식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랑분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신부 였어봐요. 그럼 이제 더더욱 신부가 과민성인 분들 많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죠. 어떻게 견디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로 근데 이 결혼 당일날은 신부 신랑 모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지쳐요. 안 먹어도 이게 온대요. 굉장히 아, 네. 그렇죠. 안 먹어도 생긴대요. 느낌적으로 근데 느낌적으로 오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게 아니 뭐 적으면 안 심각해요? 아니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적은 양이어도 심각합니다. 아니 뭐 담긴 게 없으면 그래도 네. 예 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뒷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대인용 기저귀 같은 거에 도움도 받고 뭐. 아 근데 그럼 핏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핏은 안 나오죠. 예 어쩌겠어요. 긴장 안 하려면 결혼을 세 번 정도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쯤엔 긴장이 덜 돼서 아 근데 진짜 과민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그 장인장모님 만나러 가는 날이라 그렇지 결혼식 날 당일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정말로 그 전날 만약에 뭐 내시경 준비를 하고 나갔다고 칠게요. 그럼 정말 쓰러집니다. 당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쵸. 쓰러집니다. 드레스를 갈색으로 고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혹시 코르크 같은 거 없냐? 아니 악마들이야. 코르크가 제일 깔끔하네요. 아니 그죠? 아니 아니 와인도 물샐 틈 없이 막아주는데 진짜 나 이 악마들 만나. 야, 자 이거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과몰입하게 되는 사연이어가지고 근데 저라도 일단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증세가 심하다 내가. 네네. 증세가 심하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다. 심지어 이 두 가지 사안이 합쳐졌다. 그럼 저도 전날 약을 먹거나 약으로 돼요? 약이 있어요? 근데 지사제 같은 거 좀 어떻게 도움도 될까요? 좀 의사한테 가서 4-5시간 지연시키는 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정말 정신력으로 안 되면 화학 물질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사제라도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죠.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브라이드 로드라 거기를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한 번인데. 결혼을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죠. 결혼식 말고는 사실 이 상황을 과민해졌을 때 네네네. 벗어날 수 있잖아요 다. 그렇죠. 결혼식은 사실은. 못 벗어나잖아요. 심지어 고속버스도 중간에 내린 사람 봤어요 저는. 그거는 네. 익스큐즈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분만의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모두의 슬픔이에요. 문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네네. 그럴 때고
스몰 웨딩 하러 가시는데 스몰 웨딩은 과민해지지 않습니까? 스몰 웨딩도 저기 똑같은 50번 100번입니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결국은 솔로입니다. 네. 뭐라고요? 예, 솔로가 됩니다. 솔로가 최고다라고 하신 분이 이어갈 수 없는 대화를 시도하시네요. 예. 대형 화장실에서 결혼식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그냥 대형 화장실, 거대 화장실 하나 빌리는 거죠. 하객석 다 이렇게 사람 수대로 세팅돼 있는. 근데 배영은 얼마나 과민하길래 솔로인 거냐. 아니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데 누군가는 의학적인 도움 받았겠죠. 축구 선수도 경기 중에 가는 경우 있다. 아 많죠. 있죠, 심판도 있죠. 뛰어가는 경우 있고. 네, 있겠죠, 야구 있겠죠. 선수들도 뭐 이제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실제로 그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 그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보는 생중계되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목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안 오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 성스러운 예식. 네. 그리고 나만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흰색 옷을 입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심지어 경찰도 동정심에 이 과속을 봐줄 수 있는 사연이 있다면 이거다. 예,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도. 그래, 불치병, 아, 난치병, 난치병. 예, 이거를 제약회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내가 어떻게 잡아 약 이름도 코르크로 해가지고 철통 방어 예 빗장 수비 아예 예 코르크 너무 그 네 자 다음요 수분 사연이네요. 이희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너무 잘 웃어서 별거 아닌 농담에도 1분 내내 울면서 웃는 사람 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감동받거나 혹은 상처받아서 계속 우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낫나요? 진지하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리액션이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리액션 1분 내내 울면서 웃는 사람이랑 모든 말에 감동받아서 계속 우는 사람 근데 약간 근데 그래도 앞에도 우는 게 있네요. 근데 너무 웃다 보면 눈물 나잖아요. 뭐 그런 네. 느낌이니까 여기서 눈물은 약간 양념이고 뒤에 눈물은 이제 건더기죠. 그러면 그래도 전자가 낫지 않아요? 깔깔 웃어주는 분이? 무슨 말만 하면은 감동이나 상처받아가지고 울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근데 둘 다 싫어요. 예. 둘 다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잖아요. 아, 물론 둘 다 싫죠. 근데 AI를 상대하는 것 같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요. 어... 호들갑의 제왕을 뽑으라면. 저는 뭐 웃는 사람이 낫죠. 그나마 낫지 않아요. 그죠? 예. 저는 눈물은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지 선언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서버 종료. 예. 섭정해야죠. 지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뭐 그 다음에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럼 이 두 개 말고 리액션 일반 일반 리액션 중에서 약간 배디가 제일 감당하기 힘든 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이 사람의 리액션 나 좀 힘들다. 저는 한 명 있어요. 뭐요? 배디에서 이 베텐에서 회식하다 만났어요. 리액션이 힘든 사람? 예인이가 정예인? 웃을 때 항상 때려요. 아 내가 아팠어요? 이두근에 멍이 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뭐 말만 하면 때려가지고 예예 예. 그런 리액션은 좀 힘듭니다. 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맞아서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조 작가님 네네 우리 대 작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늘 웃상이시지만 가끔 진짜 웃긴 게 나오면 사자 후 같이 웃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폭발적으로 웃어요. 그렇죠. 한 번 제가 고막을 다 짚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약간 그런 물론 물리적 폭력이나 음공으로 많이 제가 힘드네요. 그렇죠. 그 숙모 웃음 그죠? 그러니까 좀 네. 여기서 못 하겠다. 예. 음성이 들어가니까. 숙모 웃음 소리.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예. 여기 지금 우리 밀실이잖아요. 여기 방송하는 데가 네네.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문이 있고. 저 바깥에 제 등 뒤에 이제 PD님하고 작가님 계시잖아요. 네. 가끔 이 생방 중에 들릴 때가 있어요. 뚫고 들어올 때 있어요. 방송국의 부스를 뚫고 들어오는 웃음이라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숙모 웃음. 어 이거 청취자분들께도 들릴 때가 있나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쯤은 돼야 대작가죠. 네. 어떻게 배디는 딱히 없나요?
저요? 울고 웃는 거가 거의 제가 가장 힘들고. 예, 저는 뭐 웃음이 해픈 거는 너무 좋은데. 네네네. 울음이 해픈 사람은 좀 힘들다. 그냥, 예, 그냥 아예 눈물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눈물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자, 뭐 메말랐어요? 눈물은 있긴 있어야죠. 눈물은 아닙니다. 야, 그래요? 눈물은 뭔가 대화를 이성적으로 전혀 할 수 없게 만들고. 전 기본적으로 눈물이 감성적으로도 많아서. 이거는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약간 그 그냥 거기가 종결지. 그래요. 예. 메마름의 극신데요. 최근에 울어본 적 언제예요? 울어본 적이요?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 누구한테 안 들켰어도 괜찮아요. 카운트 해드릴게요.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딱 위스키 한잔 하면서 음악 듣고 뭐 영화 보다가. 그런 식으로 저는 술 마셨다고 올라오거나 그런 적은 없고. 좋은 작품을 보고 있어요. 영화 보다가 그런 적은 있죠.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요? 토이 스토리 3. 15년,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 번 보니까. 아, 최근에도? 알겠습니다. 아, 최근에 근데 뭐 보고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배성재라는 인간이 울컥한 순간을 한번 정말 영화 보면 됩니다. 생전에 한번. 영화는 엄청난 빌드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메이킹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모든 것에 몰입을 시키기 때문에. 아, 싹 모아가지고 한 방에 터뜨리면 된다. 알겠습니다. 아, 뭘 보고 내가 울컥했지? 아, 얼마 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여러 개를 봐가지고. 단골집에 갔는데 뭐 메뉴가 품절됐나요? 삼채였나? 삼채 아닌데. 아, 그거는 울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다음은요. 다음은 김혜영님의 아니다 박승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다둥이 맘입니다. 매일 제 할 일도 없이 하루가 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한 달이라는 휴가를 준다면 뭘 할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두 분은 한 달 동안 업무 금지 이렇게 되면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무급 휴가고요. 야, 다둥이 맘 애국자시네요. 아,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대신. 애국자들이 배텐을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실제로 다둥이 맘이시면은 40대 중반이시면은 아이들의 예상 나이를 봤을 때 되게 바쁘실 거란 말이죠. 좀만 더 가시면은 이제 첫째가 막내를 챙길 때가 되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예. 아무튼 지금 힘들 때는 정말로 한 달 휴가 같은 거 뭐 꿈 그립니다. 배디도 지금 되게 바쁜 데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프리한 다음에 한 번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자,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어요. 해외 나가도 됩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본인 벌어둔 돈 많으니까 쓰면 되겠지. 해외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축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축구 사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조금 쉬는 거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싶다. 예, 짧게 가면 오히려 축구를 보겠는데 네. 길게 간다면 어디로요? 축구를 안 볼 수 있는 곳으로. 어디로 갑니까? 아이슬란드라든가. 북유럽. 네. 아니면 뭐 이렇겠네. 섬나라. 섬나라. 예. 무인도 밤섬 이런데요? 뭐 뉴질랜드? 오. 예, 이런데. 맛있는 게 많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어디가 다 맛있어요, 다. 사람 사는 데 있으면은 먹을 거 많습니다. 먹을 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아예. 한 달이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일단은 제가 그동안 사놨던 게임들 중에서 사놓고 못한 게임. 왜 유명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는 것은 할 게임을 사는 게 아니다. 사준 게임 중에 하는 것이다. 명언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못한 게임 아주 무거운 명언이에요. 이거 사실 유명한 말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한 달이면 야, 한 달이면 정말 그동안 못했던 게임들 가지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덕 중의 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거 그 출처는 김영하 소설가께서 예. 책이라는 것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사준 책 중에 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책을 너무 많이 산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렇죠. 제가 기출 변형한 겁니다. 책은 꼭 뭐 읽어야겠습니까? 사는 거가 가장 힘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 너무 좋죠. 일단 배텐 모아듣기 릴레이 걸어두고 만화책이랑 뭘 갑자기 충성맹세라고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아니에요. 좀 최근에 모니터링을 좀 대충 했더니 유희관 선수의 어떤 미친 듯한 스플린트. 문전쇄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요일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나 근데 한 달. 꿈만 같네요.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긴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네네. 일주일 동안 저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프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몸이 아프지 않아가지고 네네. 콧물만 좀 나오고 이런 거라서 아 그러면 좀 당첨인데 한 달 동안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네. 아니, 일주일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아놨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보고 네네. 집안에서 그냥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가 저 작업실이 따로 있잖아요 집이랑 또.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맨날 문 앞에다 이렇게 먹을 거 걸어주고 갈아입을 옷 걸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2, 3주 있었죠. 저도 그 아 2, 3주였어요? 저는 한 3주 걸렸어요. 아 약간 어목할 때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가족이 있으면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가족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그냥 아주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반신욕하고 일어나가지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올드보이. 그렇죠. 배성재. 예. 그때 그림을 그렸으면 추하선인데. 아, 또 박승준님 아무튼간에 다둥이맘님 힘드신데 힘드실 텐데 한 달 휴가의 꿈 상상하시고요. 조만간 올 겁니다. 나라에서 엄마들에게 휴가를 주는 어떤 복지제도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좀 태어나려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끝내주게 될 수 있는 어떤 캠프, 한 달 캠프 이런 거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자 김혜영님 거. 김혜영님 갈게요. 영화 신세계를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세계 속의 이정재가 됐다면 조폭의 1인자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원래 경찰이었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넘기고 경찰로 돌아가실 건가요? 경찰일 때는 이용만 당했던 상황이고 조폭 두목으로 살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 두 분 선택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나는 경찰인데 네네. 나를 정말 친형제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조폭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입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 조직을 이제 접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여기 기본적인 계약 사항은 1인자까지 갈 수 있다. 아 그렇죠. 갑자기 그 중구형처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그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들어와도 안 해도 되고 중구형도 안 해도 됩니다. 과연 신세계 2 네. 이 시퀄이라면 네. 이정재는 그 조폭의 1인자 자리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나 그 대구 마지막 장면처럼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싹 뒤로 계속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이 두 직업이 두 개지요. 예 양쪽을 계속 오가는. 이번엔 경찰의 1인자를 먹어볼까?라고 신세계 2 예 조폭으로 일단 있고 네네. 경찰도 쓱쓱 정리해가면서 경찰청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찰을 택하면 약간 위험해지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저기서 간자 노릇을 했던 것들을 다 들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폭의 1인자가 됐는데 네. 경찰 쪽에 이제 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오가면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도 뭔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네. 1인자가 되면은 폐업신고 못합니까? 폐업신고요? 네. 왜 폐업신고를? 1인자가 된 뒤에 폐업신고를 하면 깔끔하게 애들 다 퇴직금 주고 그게 뭐예요? 경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경찰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뭐 다시 뭐 계급이 뭐예요? 계급이요? 예. 원래 있던 대로. 야 승진 되겠지. 원래 있던 데 자체가 완전 말단이었는데. 아 그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아 그리고 경찰에서의 어떤 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 아래예요 아래? 네. 그 이게 어쨌든 무간도랑 같잖아요. 그죠. 무간도에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팀 사라지죠.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정리하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이 잘못 틀어지는 건데. 그때 갈 때의 그 양조희 씨의 표정이 네.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뭐하지? 나 계속 거의 커리어 내내 조폭으로 살았는데. 그러게요. 예. 아, 약간 근데 이런 상황이면 진짜 근데 업종 변경을 살짝 좀 합법적인 쪽으로 바꾸더라도 원래 있던 조폭 이쪽에 있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려나?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얇고 길게. 저는 일단 확보한 그 높은 지위는 네.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1인자. 예, 여기서 내가 이 조직을 부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직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네네네. 쉬운 게 아니니까. 뒷골목에서 일단 끝까지 가겠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지위를 이용해서 네. 경찰 조직도 먹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때쯤 가서 생각해야죠. 약간 브레이킹 비드 느낌이죠? 이 집은 내가 조그맣고 네네. 이 집은 내가 큰데 네.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조폭 쪽에 있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죠. 네네. 내 얼굴 아무도 몰라. 다 비대면으로 얘기해. 회의도 비대면으로 하고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 그리고 출근은 경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말단 때 기록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거기 가가지고 중간 뭐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아 그래도 뭐 경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뭐 퇴사해요?
아니요. 그럼 나 이거 적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조직의 뿌락질 이제 내가 역으로 심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들을 통해서 경찰의 정보. 정보가 곧 권력이니까. 네. 지금 과몰입하셨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골드 청장. 아, 골드문 더 양쪽을 다 먹어요. 골드 청장. 예. 좋은데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생쇼리란 만화 떠오르네요. 빛과 그림자 떠오르네요. 예. 자 다음은요. 네. 시간 됐어. 괜찮아요 시간? 네. 더 시간 없군요. 광고 듣겠습니다. 패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자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재밌죠. 저는 예. 그 배성재 DJ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9일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페퍼톤스 라이더스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